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오무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100만 특례시 준비를 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자체 진단과 인구정책위원회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정부 기초 지자체 중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 0.98명으로 출생아이며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소멸 위험도가 최저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화성시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0년 2025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도에는 첫째 아, 둘째 아까지 확대하여 약 6,209명의 아이들에게 총 8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약 29만 명의 시민에게 30여 개에 이른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화성형 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 등 아동 친화 정책 부분의 수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위원회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정책 계획과 동서부권의 불비용 해소를 위한 화성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학부모 교육비 지원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역화폐 20만 원을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생애 주기별 학령기 장학금을 운영하여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별 특색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과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 지원, 노후 학교에는 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생 대응과 함께 동서간 지역교육 불비용 해소를 위해 3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연계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시 교육정책 및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동서간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과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도시 화성시 특색에 맞는 기업과 연계한 저출생 극복 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기업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종의 소기업이 많아 정부의 가족 친화 제도 정책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기업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 정책 자문단과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축 근무제나 유업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자족도가 높은 도시에서 결혼 의향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화성시의 특화 정책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2023년 인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시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와 인구 100만 대도시 중 합계 출산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합계 출산율이 낮아져 0.72명인 반면 우리시 합계 출산율은 0.96명에서 0.9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반등에도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낮은 출산율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화성형 출산장려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교육의 일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출생 2.0 희망 화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와 돌봄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기업과 협업하여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시민 참여 공모전 등 인식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여 결혼과 가족은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가족 친화 도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